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의 북을 울려드릴 조지연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12시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의 각가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한 주 동안 너무 속썩인다 싶은 종목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했다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종목 상담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두드려 주세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신문고 문을 열어볼 텐데요. 자, 이제 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두 달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남은 두 달 내 계좌에 희망이 되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인데, 자, 이번 주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날씨는 뭐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뭐 다시 봄이 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3% 이상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자, 근데 뭐 이런 하루 급등을 가지고 환호하기에는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한 요소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계감은 늦출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시장만큼은 이번 연도 중에서는 가장 좀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 주에 역시나 뭐 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과 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연도에 드디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에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까지는 증시가 완만한 반등을 좀 보여주었고, 실제로 이제 목요일 저녁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기존에 9월 같은 경우는 8.2%로 집계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7.9%였었습니다. 이런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한 7.7%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완만하게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슈들이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주식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7% 이상 급등한 거를 처음 좀 보게 됐는데,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금요일 같은 경우에 3% 이상의 강세 마감을 보여줬고, 주간 단위로는 거래소가 5% 이상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전일만 보더라도 기관이 우리 거래소에서 1조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유입을 해주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약 7천억가량의 매수세를 유입해주면서 수급 상황도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난 다음에 역시나 원달러 환율의 변화를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잠시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약 1,400원대 움직임을 계속 가져갔었죠. 근데 이번 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7월과 8월 달 고점이었던 1,300원 부근까지 거의 100원가량 지난주 대비 하락하면서 상당히 이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 연도 중에서 가장 좀 의미 있었던 한 주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지금 이 거래소의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초록색깔 라인이 60일선이에요. 60일선 같은 경우를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지수의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확실하게 돌파를 성공해 주었고, 이 구간을 돌파해 준 다음에 이 검정색깔 라인은 이번 연도에 단 한 차례도 돌파하지 못했던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었다가 이번 주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돌파가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증시의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 굉장히 의미 있던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번 주 시장 의미 있는 주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핵심적인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21년도 9월 달 이후로 해서 이제 코스피가 장기 평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역배열로 계속해서 꺾여서 추세가 하방으로 이어지던 과정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구간 지지를 받는 구간이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이벤트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환율에 대한 이 부담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외국인 수급이 또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전일자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기존에 이 외국인 이탈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비율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저치까지 지분율이 적어졌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통상적으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클로징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이 변동성을 좀 줄이는 시점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닫아버린다라는 의미인데 이때가 되면은 공매도가 상당 부분 상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10월 달에 공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실적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쇼커버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기업들, 이제 공매도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다시 핵심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중간선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어지는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보여졌었는데 이 기간에 이제 이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시장에서 예측하던 방향성과 좀 달라졌기 때문인데 공화당이 사실은 좀 압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좀 엎어진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결과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주도 섹터를 함부로 찾기보다는 이 결과를 보면서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가져가면 어떨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각 당마다 좀 유리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섹터가 될 것이고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산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섹터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보면서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방향성을 보고 움직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12월 달에 나올 텐데 12월까지 한번 시장 변동성 계속해서 좀 시장 그러니까 시황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이 이번 주 시장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9만 원에 20%예요. 매수가가 9만 원에 비중은 20%. 지금 수익권이신데,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LG전자인데, 이 종목 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또 토요일의 남자로 또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신데, 예. LG전자에서 가장 좀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포인트일까요? 이제 이게 LG전자가 네. 10만 원이 넘게 좀 봤는데 네네. 저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LG전자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맞을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충분히 10만 원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LG전자가 매출액이 21조 원이 발표가 됐고 영업이익도 7천억 원이 넘게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 LG전자의 이번 분기에 실적을 이끌었던 사업 부분이 바로 이제 전장 사업 부분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사업 부분. LG전자가 유지에는 전장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수주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LG전자의 과거부터의 차트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검정 색깔 좀 곡선이 굵은 곡선이 좀 보이시나요 화면에? 예, 보이요. 네, 보이시면은 2020년도 전에 2019년도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2020년도에 이 검정 색깔 굵은 구간을 본격적으로 돌파하고 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 약 8월부터 이 검정 색깔 라인, 굵은 색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탈하고 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또 올라가려 하다가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저항받고 또 돌파를 하려다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 지수도 장기 추세선을 확실하게 좀 돌파시켜줬고 이 그에 발맞춰서 LG전자의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좀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예. 화면에서? 예, 보이요. 예, 검정 색깔 라인 요 구간을 딱 돌파를 잘 해줬어요. 근데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줬을 때 수급 주체가 또 누군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 주체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왔고 뭐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확실하게 좀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시켜주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차트상의 흐름 거기에 수급 상황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10만 원 부근에서 지난 8월 달에 또 저항을 한 차례 받았던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 또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10만 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한 차례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한 절반 이상은 예.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예. 가지고만 약 한 12만 원, 최대 12만 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저 선생님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잠을 제대로 자고 속이 시원해요. 아, 네. 자주 연락 주시고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언제든지 예, 주시면. 예, 선생님한테 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속 시원하게 진단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자체는 괜찮고 또 실적이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10만 원 구간에서 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거 일단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어떤 종목 상담을 한번 해볼까요? 대원 미디어입니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100원에 1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 미디어 매수가 15,10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주가가 내려온 상태인데 이 종목 올라올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호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이 종목 얼마 전에 이야기 한번 주셨던 종목이시죠? 저번에도 네. 이 종목을 요청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와 크게 차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지금 하단과 같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금 기존의 매수가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 구간에서 좀 추세를 돌려주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크게 그 큰 가이드라인들은 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전화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재료적인 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최근에 이슈 나온 거 이제 대원미디어의 긍정적인 이슈 들으신 게 뭐가 있으실까요? 최근에 네.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없는 거다라고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를 하나를 봤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는 이슈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연초에 좀 나오다가 좀 잠잠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기간이 일정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뭐 한 5조 원 정도 규모로 IPO가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웹툰 엔터 사업 자체의 큰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엔터 기업, 웹툰 기업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이슈가 새롭게 또 다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추세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단기적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료들이 작용이 되면은 기존의 매수가 부근까지는 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바로 한번 차트적인 부분 보면서 좀 더 가격적인 부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이날 주셨나 봐요. 데이터가 좀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이날 그때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이후로 다시 한번 좀 장기 이평선 부분까지 올라와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평선까지 올라온 부분에 지금 거래대금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좀 횡보하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하나도 없을 때도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없는 상황에서 바닥 구간 저점 매수가 한 차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됐거든요.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약 10% 정도 반등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지금 호가창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다라는 상태인데 많이 낙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존 유통물량 대비해서도 확실히 조금 적은 물량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 근데 그 튀어오를 수 있는 밴드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15,000원대 올라가게 되면 저항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전에 여기 저항을 받았던 흔적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240선에 또 맞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하자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아, 추가 매수 여부도 궁금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부터 15,100원대 그러니까 우리 매수가 목표가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저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는 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낙폭 과대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는 전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봉을 우리가 좀 월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21년도 들어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어떻죠? 단기적으로 좀 튀어오를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전략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들, 지금 싼 종목 진짜 많잖아요. 다른 종목들 보시는 게 조금 더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 1차적으로 15,15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구간 돌파하게 되면은 기존에 다시 또다시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이 18,000원 구간에 또 존재를 해요. 17,500원부터 18,000원 사이의 구간에 존재를 하는데 2차 목표가는 이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해당 구간 올라갈 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대응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오늘도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연락 주시면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15,100원이라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333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카카오고요. 74,000원에 비중은 50%이십니다. 자, 팔고 싶은 거 계속 버텼는데 이 매수가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올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만약에 지난주에 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이번에 또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카카오가 생각보다 매수하신 금액대까지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카카오의 테마 자체, 섹터 자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 대표 종목이죠.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 성장주 한테는 굉장히 매크로 환경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주가 자체도 이번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CPI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회되는 그런 7.7%로 발표가 되다 보니 이제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다, 좀 완만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성장주들이 반응을 다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 중에서 어제였죠. 금요일장에 발생했던 거래량이 가장 많은 대량의 거래량들이 발생했다. 이번 연도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거래량도 한번 그 보시게 되면 수급 주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 투자라든지 연기금 모든 이제 좀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개인만 좀 매도를 했고요. 메이저 수급들이 굉장히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 카카오에 대한 매수를 강하게 유입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추세선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본격적으로 거래량을 유입시켰다라는 것은 해당 구간, 지금 현재 구간이 좀 하방 경직을 확실히 좀 가져가면서 앞으로는 매수하신 금액 때까지는 좀 반등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비중이 50%예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하신 금액대 이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비중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최소한 20%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최대 비중 한 30% 정도로만 좀 가져가 보시면 된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그동안의 악재성 요인들도 많이 좀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동안 잘 기다리셨던 만큼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 매수가까지 오면 비중 축소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472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파라다이스고요. 매수가는 16,000원, 비중은 70%입니다. 자, 비중이 상당한데요. 자, 너무 높게 따라간 것 같아요. 월요일에 팔까요? 이렇게 왔네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당장 뭐 다음 주에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비중이랑 매수가를 보게 되면 13,500원에 16,000원에 7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당연하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비중 조절이겠죠.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을 짜가지고 대응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한 종목만 또 매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비중을 하나에 70% 들어가면 추가 매수 밴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게 조금 높게 따라간 것 같다요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게 따라가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좀 올라가게 된 이유를 보면은 호실적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 수준이 거의 2019년도에 실적이 잘 나왔던 그때 시점으로 회복을 좀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당시에 그 안 좋았던 시기들을 다 끝내고 나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가격적인 부분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가 좀 16,000원에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 했는데 월봉 보게 되면 좀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죠. 지금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박스 밴드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차례 이탈이 되긴 했었지만 12,000원 구간에서부터 18,000원부터 19,000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던 이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비쌀 수 있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은 중간 가격대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이 종목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해놓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18,000원대부터 19,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좀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 오기는 했어요. 지금 대량 거래량 발생을 시켜주면서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선을 하나 그어보게 되면 지금 자리가 기존에 매물대가 존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일별 거래대금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물량 소화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항 부근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좀 더 조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비중 축소는 꼭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비중 축소 이후에 잔량 같은 경우는 중단기적으로 17,5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구간을 우리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900원 이 가격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주신문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참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볼까요? KH 바텍이고요. 네. 13,500원에
비중은 5%. 5%이시고 자, KH바텍 매수가가 13,500원 그리고 비중은 5%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17,000원대에서 한번 2% 사고 네. 11,000원대에서 한번 3% 사서 이제 얼추 맞췄어요, 평단가를. 네, 이제 계속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더 떨어지면 또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뭐 추가 매수 전략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시청자님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KH바텍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지는 잘 알고 계실까요? 카메라 전장 모듈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런데 이제 KH바텍을 네. 투자를 할 거면은 가장 모멘텀이 네. 큰 재료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화면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폴더블폰이거든요. 폴더블폰인데 지금 이렇게 폴더블폰의 핵심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여기 네. 보시면 이 접었다 폈다 하는 곳에 힌지라는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만드는 게 바로 KH바텍이에요. 그래서 폴더블폰은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입지를 견고히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출하량이 늘어날수록 핵심 부품의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KH바텍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재료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재료가 맞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좀 중장기적인 성향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재료만 그냥 좋다라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 이제 실적 자체가 매출액이 약 4천억 원이 넘게 지금 발생할 거로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도 거의 400억 원 가까이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네. 연도에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억 원 계속해서 실적도 그에 발맞춰서 같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유동성 위기라든지 어떤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때 그런 변수를 잘 버틸 수 있는 거는 뭘 보고 판단하셔야 되느냐. 유보율을 보시면 돼요.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KH바텍의 유보율이 1800%가 넘습니다. 부채 비율은 76%.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좀 안전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업 자체는 괜찮다.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2차 매수를 진행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현재 뭐 13,500원 정도로 맞춰놓으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느 구간을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좀 큰 흐름에서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KH바텍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정확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면은 2017년도, 2018년도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 못하다가 잠깐 돌파했다 이탈하고 나니까 다시 이 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주가가 2년 동안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큰 흐름상에서 이 13,500원 구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는 좀 어떤가요? 13,500원 구간대에서 살짝 아래 구간에서 뭐 돌파를 할 듯 말 듯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게 되면은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돌파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밑에 지지 구간까지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 지지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은 1,5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릴 때 1,500원 구간에서 5% 정도만 추가 매수한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내가 추가 매수는 따로 기다려야 된다. 따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좋은 기업이니까 주가가 이 현재 의미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을 때 1,500원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오면은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그 구간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으로 최대한 17,500원 정도까지 노려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뭐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종목이고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전략도 잘 세워주셨으니까요. 많은 참고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퓨어셀 이우비요. 아, 네. 종목은 두산 퓨어셀 이우비.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저 11,300원에 지금 비중 35%요. 네, 매수가가 11,300원에 비중 35%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원래 제가 이걸 계속 이거를 지금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이기면 신재생 에너지가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 19% 정도 수익 중인데 이거를 네. 혹시라도 공화당이 이기면 조금 조정을 받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가지고요. 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 종목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질문 하나 드리면 이 우선주를 매매를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본주도 있잖아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배당이 네. 나오지 않는데 굳이 우선주를 매매하신 네. 이유가 있으실까 해서. 네. 아, 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 네.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시다 이 소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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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400억이에요. 이제 우선주만 따로 떼서 보게 되면 400억 수준인데 이 대주주 물량 네. 빼고 뭐 하면은 유통 물량이 실질적으로 200만 주도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네.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튀우면 10% 15% 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네. 지금 시점이 수익권인 거 일단 축하드리는데 지금도 타이밍이 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빈살만왕세자도 방문이 있잖아요. 최근에 네. 이제 뭐 민주당 공화당 이후에 뭐 중간선거 이야기 나오면서 좀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이슈 자체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큰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에 네. 방문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네. 이 수소 섹터 전반적으로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튀어 오른지 체크하시고 이 종목이 그때 15% 이상 튀어 오르는 모습 나오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한 16,000원 구간에서 17,000원 구간까지는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는 좀 진행을 하자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주봉을 네, 제가 원래... 네네. 네, 말씀하세요. 비중을 네. 저는 이거 그 70%까지 원래 비중을 늘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더 사서 더 먹고 나올.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참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차트를 네.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주봉 차트를 보게 될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 보면은 지금 맞고 떨어지는 게 계속 동일해요. 그리고 역배열로 전환된 지 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추세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이 구간에 확실하게 안착해주기 전까지는 비중 확대는 조금 참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욕심은 내지 말자. 이 우선주라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만큼 낙폭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역배열로 꺾인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마다 적은 물량이 크게 눌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비중은 좀 욕심내지 말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네. 만약에 내가 이걸 좀 한 1, 2주도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자리 지키고 뭐 이러저러 이런저런 뭐 재밌는 이슈들도 없어. 근데 그때 자리가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조금은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근데 70%까지 너무 많고 한 40% 정도까지만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한번 네. 생각을 해봅시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 네. 파이팅입니다. 네, 일단은 이 비중 축소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입니다. 제롱이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종목은 대유플러스고요. 매수가는 1,100원, 그리고 비중은 5%이십니다. 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왔네요. 자, 이 종목 뭐 한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낸 종목인데,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박스권을 뚫고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반등은 나와줄 수는 있는데 워낙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당일 당일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전략을 좀 기업을 계속해서 내가 종목을 장중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현재는 뭐 865원의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동전주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급등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른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중이 5%인 것은 상당히 비중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대유 플러스를 조금 더 평균 매수단가를 낮춰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장중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최대 비중은 10%까지만 그 이상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다. 아무래도 지금 SK그룹에서 전기차 관련 어떤 모멘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SK 시그넷과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은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어떤 충전 모멘텀 자체는 시장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고성장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그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하단 구간에 선을 하나 그어놓았어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이번 연도에 한 차례 장기 추세선 구간을 이탈했을 때 한 차례 바닥에서 지켜줬던 지금 현재 쌍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만 안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데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저항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보이고 그 세 차례를 모두 돌파해야지만이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시고 장중에 계속해서 종목도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5% 정도만 현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비중을 그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욕심을 낼 수는 없고 단 한 목표가 정도는 한 1,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전략을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장중에 이것을 매일매일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우선은 그냥 좀 다른 종목을 갈아탈 수 있는 종목, 좀 더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그냥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900원 그리고 950원 구간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올라와줄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5% 정도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요. 자, 꼭 수익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유튜브 상담입니다. 상향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안녕하세요. 나라엠 앤디. 매수가는 7,900원이고 비중은 5% 보유 중입니다.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네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뭐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좀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재미없는 모습이 이어지는데 재미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나라엠앤디가 좀 껴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이 배터리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준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실을 보면은 약 20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정도 늘어났는데 뭐 전 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든 수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긍정적이니까 일단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폭도 긴 상황인데 지금 낙폭을 보게 되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 보게 되면 주봉으로 좀 키워보면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도록 하면은 6월 달에 한 차례 이렇게 바닥 만들어줬고, 자, 안 그려지네요. 여기서 한 차례 그려줬고,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추세를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장기 이평선 부근들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매수가가 지금 7,900원이라고 하셨는데 자 7,900원 구간에 선을 하나 딱 그어보게 되면은 이전에 좀 저점 구간이죠. 고점 부근에서 조정 나왔을 때
이 바닥 구간인데 이런 구간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냐면 저항대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 오게 되면 또다시 직전처럼 직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눌린 것처럼 저항이 발생하고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오게 되면은 꼭 좀 매도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은 많이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홀딩하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이 평선 뚫게 되면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좀 다음 주 동향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라든가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는 거 보고 그때 주가를 좀 집중해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윗꼬리가 많은 기업이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기업인 만큼 좀 알림 설정해 주시고 미리미리 좀 받아볼 수 있게 주가 변동 오면은 확인해 볼 수 있게 체크를 해보심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동향 살펴보면서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도 전화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 네. 5,750원에 10%입니다. 네,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 5,750원, 비중은 10%이신데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어떤 재료를 보고 좀 투자를 하셨을까요? 제가 그냥 이게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 그냥 그쵸, 아무 이슈 없을 때 그냥 무조건 샀어요. 네. 아, 그리고 한 번은 슈팅이 나왔었는데 네.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하루 만에 또 없어져 갖고 그냥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지식이었는데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할까? 이제는 네네. 사실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네.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뭐 일단은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긴 하지만 일단은 네. 지금 현재 구간을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약 한 25에서 26%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네. 자리가 어디 있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제가 위쪽에 선을 하나 그어놓았는데 이 선이 네. 어디냐면요. 이번 연도에 계속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대예요. 차트를 네.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앞에 네모나게 그어놓은 이 선을 네네네네.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 주에 네.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돌파를 예. 할 때 좀 더 강한 의미 있는 돌파냐 아니냐는 역시나 수급, 어떤 수급 주체가 돌파를 시켰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네. 외국인이 이번 10월 26일부터 단 한 거래일도 제외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꾸준히 했죠. 거기에 뭐 기관도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를 꾸준히 유입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굉장히 메이저 수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수 있는 충분한 위치다. 대신에 7,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수익은 네. 절반 정도는 꼭 실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는 이제 충분히 약 한 8,5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500원 정도까지도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7,000원 구간만 이탈하는지 아닌지만 잘 체크하시면은 충분히 매도 타이밍은 우리가 머리에서 매도는 못해도 적어도 어깨 정도에서는 매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기 혹시요. 8,500원 제가 시간을 갖고 봤을 때 8,500원대를 네. 그냥 맞고 떨어지더라도 기다리면 더 위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 중장기적으로 엮이면. 본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네네. 그 시장의 매크로 환경, 뭐 사회적인 환경이 어떠느냐 그에 따라서 이 업황이 네. 속해 있는 업황이 어떠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네. 현재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네네. 8,5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보고 그때에 맞춰서 다시 전화를 주시면은 그때 상황이라든지 수급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도할게요. 네, 시청자님 목표가까지 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 상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태호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이번 연도에 보이지 않던 단 한 차례도 나와주지 않았던 장기 추세선 구간을 지수가 돌파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지수의 이 하방 경직 단단함을 유지해줄 수 있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견고한 상승이 나타나 주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가 4% 상승을 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3% 상승을 했는데 뭐 전일 같은 상승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1에서 2% 정도의 수급이 뭐 강하게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 주 시장은 그 흐름만 나와주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중소형 종목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먼저 대형주 위주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대형주 위주의 지수 대형 종목 위주의 그 종목의 하방 경직이 먼저 나타나 주어야지만이 중소형 종목도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 시장 뭐 개별 종목들 좀 재미가 없을 지연정 대형주 종목 위주의 강세가 이어지는지만 잘 체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환경까지 같이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환경 뭐 좋은 전략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방금 이야기해주신 거랑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소형주의 중소형주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차트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을 잘 돌파를 해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괴리율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키 맞추기 간 단계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기가 나오게 되면 코스피가 조정이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소형주들도 강한 수급이 단발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도 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대형주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다라면은 추후에 기대할 수 있는 레벨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 맞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같이 시장을 좀 넓게 보면서 체크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좀 굵직한 이슈들이 그래도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번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죠. 그런 테마들의 일정들도 있습니다. 로켓 발사 예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한다는 소식도 있는 상황이고 뭐 G20회의라든가 미중 정상회담 같은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올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넓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다음 주 시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김대호, 이태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종목 상담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주주신문고는 찾아오니까요. 또 다음 주 토요일 12시에 주주신문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